안녕하세요. 팀엑스데이 발표의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게 된 팀엑스 AI의 김성조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발표로 진행돼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세션을 참여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유익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좀 축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상상 1, 상상 2, 그리고 상상 3, 4까지 상상을 현실로 바꾸고 있는 팀엑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온라인 협업을 넘어서 AI 협업의 시대로,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이자 핵심인 교육, 팀엑스가 꿈꿔왔고 이제는 현실이 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교육, 앱이자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하이퍼스터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교육 시장은 2020년 현재 500조에서 2030년 2500조의 규모로 급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교육 시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은 얼마 전 카이스트가 개최한 국제 포럼 기조연설에서 2030년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은 교육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인공지능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인공지능 교육 산업이 더욱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교육 시장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장 동력은 내적 요인으로 미래 인재상의 변화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화 시대의 노동력 양성을 위해서 학교의 체제가 최적화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된 노동력 공급이 필요했던 거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입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국영수를 더 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계로 향하고 있고, 인간은 더욱 창의적인 일을 위해 진보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미래 사회에는 창의력, 협동력, 그리고 의사소통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 영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개인의 창의력 함량을 위해 잠재 역량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미래 사회를 위한 깊이 있는 진로 탐색 교육은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미래학자와 교육 전문가들이 미래 교육과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 예견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재상의 변화는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변화 속에 있습니다. 2014년 개교한 미네르바 스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전통적인 대학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초중고등학교 또한 예외 없이 그러한 변화의 연쇄 과정에 있게 될 것입니다. 팀엑스를 포함한 국내 유수 기업들은 이미 그러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인재가 될 수 있겠지만,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저마다의 재능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창의력, 소통력, 협동력, 비판적 사고력 등과 같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사고하고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그런 인재가 미래 인재상이라고 한다면, 각 개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핵심 기능을 갖추기 위한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해답은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이전에는 창의력을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귀족계층에게만 허락된 교육이었죠. 이들 귀족계층은 하층계급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노동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인문, 그리고 교양, 예술 등과 같은 창의성을 키우는 교과목들이 주요 과목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자면 뭐 굳이 배우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 국민인 대상의 의무 교육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교육받게 되었지만 산업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생산활동과 직결된 그런 과목이 강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천재라고 얘기할 만한 인물들, 뭐 에디슨,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들의 지식 총량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보다 많았을까요? 아마 훨씬 적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은 어땠을까요?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미래 인재상을 위한 교육,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상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2030년 2500조 AI 교육 시장의 두 번째 성장 동력은 타이틀에서 나타나 있듯이 바로 AI 기술의 발전입니다. 산업혁명 시절 이전에 누렸던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초개인화된 교육을 누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러한 상상은 상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 교육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TMX 인공지능 기술의 총체적 집약을 통해서 미래 교육의 서막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상상은 곧 혁신의 시작입니다. TMX가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과 그 비전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또한 모두에게 차별화된 교육입니다. 개인의 흥미와 학습, 그리고 학습 수준을 고려한 초개인화 교육,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 중심의 창의력 교육,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교육, 이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TMX의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팀엑스의 상상과 인공지능 기술이 만나서 완성된 미래지향형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 바로 하이퍼스타디입니다. 하이퍼스타디는 기존의 기본 정보를, 개인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서 모든 학습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에게 쉽고 딱딱한 강의가 아닌 재미적 요소를 결합해서 나만을 위한 개인 교사 같은, 그리고 일방향적으로 강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가르쳐주고 또한 수학 선생님이면서 수학의 역사를 이야기로 전해주는 역사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한 선생님이면서 BTS, 블랙핑크 같은 또래의 관심사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또래이기도 한, 나의 눈높이에 맞춰 양방향 소통하는 쉽고 재밌는 초개인화 교육의 시작입니다. 하이퍼스타디는 TMX의 전 시스템 아키텍처인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그리고 시스템 플랫폼을 비롯하여 AI 플랫폼, 그리고 협업 플랫폼 기반 위에 SaaS 형태의 학습 관리 시스템이 LMS 및 AI 수학 교육과 같은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 앱들을 지칭하는 것이면서 또한 이러한 교육 앱들을 담는 교육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앱이자 플랫폼인 하이퍼스타디는 적은 양의 정보만으로도 개인의 학습, 지식 수준과 성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모든 정보의 DB화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문제와 강의를 생성하고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초개인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인 사고와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초개인화 교육의 시작을,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협업하는 바람직한 공존의 모습을 하이퍼스타디를 통해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스타디의 몇 가지 주요 핵심 기능, 그리고 핵심 기술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을 좀 해볼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다. 만약 나무 위에 오르는 능력만으로 물고기에게 재능을 묻는다면 자신을 바보라고 믿으며 빠르게 헤엄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자포자기의 인생을 이어갈 것이다. 당신도 천재다. 다만 당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자, 하이퍼스타디는 각 개인이 잘하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문제풀이 결과만으로 전체의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목에 대한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 사용자 개인이 수강하는 모든 과목의 학습 정보를 비롯하여 개인의 모든 학습 행동 정보를 이용해서 초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문제 생성, 강의 생성, 교수법 등 모든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 맞춤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문제, 강의 등에 있어서 초개인화 맞춤이 가능하려면 가장 작은 단위까지 세분화된 지식의 단위와 그 지식의 단위를 각 학습자 개인의 수준에 맞게끔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의 나노화 그리고 이를 이용한 컨텐츠의 자유로운 생성 기술은 하이퍼스타디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단위 추적, 지식 추적 그리고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습을 할 때 실시간으로 학생의 이해도를 진단해서 학생에게 최적화된 강의와 문제를 생성하며 이를 큐레이션 해줍니다. 마치 수준 높은 과외 선생님이 학생의 풀이 과정과 학생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현재 수준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의 핵심 당사자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디지털 세계의 나인 하이미, 인공지능 선생님인 하이쌤이 서로 협업과 공유를 통해서 창의력을 키우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학생이 교사 학부모와 그리고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인공지능과 협업하고 수학 인공지능 선생님이 다른 과목의 인공지능 선생님과 공유하고 협업하는 모든 당사자가 협업하고 공유하는 일들이 하이퍼스타디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화상 협업 툴인 하이퍼미팅, 캘린더, 티오피스 등 팀X의 여타 다른 제품군과 연계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 AI가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이퍼스타디가 제공하는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서비스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실제 하이퍼스타디 AI 수학을 통해 공부하는 모습과 협업, 소통하는 시연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연을 먼저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은 인공지능이 학생의 지식 수준을 분석해서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강의를 자동 생성하고 또한 딱딱한 강의를 벗어나서 재미적인 요소를 가미해 예를 들어서 박보검과 눈, 코, 입 숫자가 같다는 농담으로 닮은 꼴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쉽고 재미있는 맞춤형 강의 제공과 함께 학습하는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바로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도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준에 맞게 학습 계획을 인공지능 선생님이 직접 수립해주는 학습 진행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약간 4~5분가량 조금 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학습 결과를 보니 삼각형의 닮음 능력을 더 공부해야겠네요. 자, 그럼 먼저 퀴즈. 닮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팀맥 학생은 누구 닮았다는 말 많이 듣나요? 없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찾아볼게요. 팀맥 학생과 가장 닮은 이미지 검색 결과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드나요? 아, 진짜요? 기분은 좋네요.
네, 눈두개 코 한 개 입 한 개인 성인 남성과 닮았어요. 이처럼 닮음은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다음 중 삼각형과 닮은 것을 모두 골라볼까요? 삼각형이니까 4번. 땡, 4번은 삼각형이지만 닮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같은 삼각형인데 왜 닮은 게 아니에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중 두 가지를 먼저 볼게요. 먼저 SSS 닮음은 변 세 개의 길이의 비가 같아야 해요. 그리고 AA 닮음은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성립하죠. 하이쌤! 그런데 질문 있어요. 네, 궁금한 것을 물어봐요. 삼각형은 각이 세 개인데 왜 두 개만 같아도 닮음인가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인 것은 알죠? 두 각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의 각도 같게 되겠네요. 그러니 두 각이 같으면 모든 각이 같은 것이죠. 하이쌤! 근데 그럼 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인 거예요? 네, 그 질문은 학습 도구를 이용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마우스를 이용해 원하는 삼각형을 만들어봐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삼각형을 그리더라도 삼각형의 합은 180도가 되지요? 이제 이해되었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귀찮아. 2번. 찍지 말고 다시 풀어보세요. 2번은 세 변의 비가 다르니까 아니고, 6번은 직각 삼각형이 아니니까 5번이네요. 정답입니다. 티맥 학생 중위 상위 14% 문제인데 정말 잘 맞췄어요. 오, 상위 14%라니 달라 보이는데요? 정말 멋져요. 자,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학습 분석 결과를 봅시다. 이해 능력은 뛰어난데 찍거나 연산 실수를 할 때가 많네요. 맞아요. 아는 문제 많이 틀려요. 이번 기말고사 몇 점 정도 나올까요? 지금 상태로는 72점 예상합니다. 공부를 하긴 해야겠네요. 저 90점 넘을 수 있게 기말고사 학습 계획 세워주세요. 오, 의욕이 대단하네요. 훌륭해요. 이번 12월 28일이 기말고사 맞죠? 티맥 학생만을 위해 최적의 학습 계획을 생성 중입니다. 티맥 학생이 들어야 할 강의는 13강, 유형 문제는 47개예요. 총 학습 시간은 21시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간 없는데 더 중요한 강의만 듣고 싶어요. 그럼 티맥 중학교 빈출 유형 위주로 다시 계획 세울게요. 티맥 학생이 들어야 할 강의는 9강, 유형 문제는 38개예요. 총 학습 시간은 17시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학습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은 너무 졸려서 내일부터 할래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오케이. 공부 끝. 잘 보셨습니까? 자, 이제 보여드릴 두 번째 시험 영상은 소위 거꾸로 학습이라고 말하는 플립 러닝을 통해서 학습법의 가장 상위 개념인 러닝 바이 티칭, 즉 자신 이외의 누군가를 대상으로 가르치면서 스스로의 배움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선생님과 그리고 또래 집단과 토론 수업을 하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보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소통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난 시간에 음수와 양수에 대해 공부했고 숙제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예제를 모두 제출해 주었어요. 자, 그럼 먼저 김팀의 학생이 음수와 양수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양수는 0보다 큰 수이고 음수는 0보다 작은 수입니다. 양수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고 음수는 왼쪽에 있습니다. 멋져요. 그럼 이 팀의 학생이 관련된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엄마 가계부에서 음수를 찾았어요. 수입은 플러스, 지출은 마이너스로 쓰셨더라고요. 실생활에서 음수를 찾는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네, 좋아요. 다음 박팀핵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드론을 예시로 찾았어요. 드론의 날개는 보통 4개, 6개로 짝수인데요. 한 쌍의 날개를 반대로 움직여서 이 힘을 동력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거래요. 이 반대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바로 음수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날개를 양수로 표현하면 반대로 움직이는 다른 하나의 날개는 음수로 나타낼 수 있죠. 모두 좋은 의견을 내주어 고마워요. 지금 온라인으로 본 세션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에듀테크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육기관과 기업들이 장기간 구축된 방대한 컨텐츠를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타디는 AI 수학, AI 소프트웨어 이런 교육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컨텐츠들을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AI 교육 컨텐츠로 AI 트랜스포메이션하는 AI 교육 플랫폼입니다. 교육기업은 물론이고 개인이 가진 다양하고 개성 있는 컨텐츠는 하이퍼스타디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가 AI 커리큘럼화가 가능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세무사, 회계사 등 그런 전문 과정과 아니면 대학 강의, 재무회계, 직장 예절 등 컨텐츠를 가진 모든 내용은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지식 추적과 분석, 초개인 맞춤형 교육, 다양한 형태의 협업과 공유의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가상화 기술 구현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이퍼스타디는 교육 앱이자 교육 플랫폼으로서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으로 모든 교육 컨텐츠를 담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이퍼스타디 기술력의 줄을 이루는 학습자 분석, 종합평가, 강의 문제 자동 생성, 컨텐츠 자동 추천, 실시간 질의응답 이런 기술, 이러한 기술적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인 재미와 개인화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수포자가 없는 세상을, 나아가서는 꿈을 포기하는 꿈포가 없는 세상을, 그리고 기존 사교육 시장에 맞대응하는 일방향적 강의 중심의 교육 서비스가 아닌 양방향으로 실시간을 소통하는 보다 개인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가를 새롭게 하고 하이퍼스타디라는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가 융합되는 기존 시장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의 융복합적 혁신으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제공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 교육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 장소로서의 학교와 교실의 의미는 퇴색할 것이고 기존의 전통적 교수법 또한
변화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모름지기, 학교에서 배운 것을 모두 잊어버린 후에도 남는 그 무엇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얘기합니다. 그 무엇이라는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는 않겠지만 교육 환경과 교수법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모두에게 차별화된 초개인화 교육. 지금까지 미래 교육의 서막을 여는 팀엑스의 하이퍼 스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